씨, 뭐 이건율 씨, 크리스나, 우리 이정아 씨, 뭐 전부 다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크리스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병실에서 네, 오늘 무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랜만에 탑11의 합동 무대가 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두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탑2입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멋져 보이는 버스커버스커와 울랄라 세션입니다. 1번이 버스커버스커, 2번이 울랄라 세션입니다. 여러분, 두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울랄라 세션과 버스커버스커, 버스커버스커와 울랄라 세션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럼 먼저 두 팀의 마지막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를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마지막 온라인 투표 점수는 버스커버스커가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슈퍼스타K 3년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1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올라라 세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답비의 승과 사전 인터넷 문자 투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몫이 60%입니다. 샵 0195 문자 투표, 여러분의 문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응원하신 분들의 이름 혹은 번호를 메시지창에 적으시고 샵 0195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투표 수익금 전액은 CJ 도너스 캠프를 통해서 불우한 어린이들의 음악 지원금으로 모두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 생활에 힘을 모아서 샵 0199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문자는 오늘 결과에 합산이 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무대를 만나기에 앞서서 지난 일주일 동안 탑2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할 만큼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생방송 무대의 미션은 무엇인지도 여러분께 더불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